무강 상장 받아가세요. 무강. 벌써 마음에 1등을 결정을 하셨어요? 네? 보면서 우리 아, 네, 아 호피 아, 예. 아 연수원계라고 네네 예, 아. 걔 말고는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요? 예. 저는 여기 이뻐요. 아, 첫 번째 있는 애. 까만 거. 산. 제랑 견주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산. 약돌 견주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제. 천수. 현주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효리? 황제, 현주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아지 이름이 유리는 아니죠? 효리. 아, 효리. 네. 강아지 이름 효리예요? 네. 특별히 효리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네.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뻐서 효리. 이효리가 이쁘잖아요. 네. 네 이름을 따지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그 알콩이 달콩이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 알콩이. 근데 걔네는 진짜 이름대로 알콩달콩 그렇게 늘었어. 알콩 돌콩 오순도순 살다. 알콩달콩. 아, 네. 그러니까요. 알콩달콩 오순도순. 알콩달콩 전라도 갔습니다. 아우 제 애기가 나한테 얼마 너무 이쁘다요. 아 효리가 제일 이뻐요. 아니야 저 강아지 새끼. 아 강아지 너무 이쁘다고요. 진짜 회색 애기 진짜 오래 있었어 애기. 근데 요번에는 조금 이렇게 저기 특이한 애들이 안 왔다. 작년인가는 엄청 애들이 예뻤거든요. 아, 특별히 좀 이쁘다는 거 아니면 특별한 모색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색깔도 그렇고 애들이 그냥 완전 진짜 반듯하다 그랬다. 아 올해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유색견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전라도가 작년부터 없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잡혀서 날짜 정해진 또 출전 뉴스도 좀 적고 피디님 우리 효리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그래 너무 착해. 그래 너무 손에 커서 그래. 근데 의외로 풀어놓은 애들이 착해. 근데 제가 비둘기 잡고 상금을 상금했대요. 아 그래요? 상금 받으면 집에 못 가니까. 상금 많이 주는데. 아니 돋보졌지 뭐 잔디밭에서 뛰어넘고 올 수 있는 열매지만 그리고 낮에는 풀어져 있잖아. 쟤는 자기 집에서 심사를 보는 거네 지금. 근데 또 오히려 약간 처음 보니까 막 다른 곳에 가면 약간 더 긴장해서 더 잘하는 애도 많아요. 아 그래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어깨 그치? 세우고 이렇게, 예 길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너무 편한데 자기 집에 초대 손님 들어오니까 어리둥절하게 이제 자기 너무 편한 공간인데 조금 아까 세면씨 했잖아 걔네들은 좀 틀리긴 하더라 종류들이 다 얘도 예쁘다 너네 거랑 똑같은데? 근데 예쁘잖아 얘 조금 이렇게 색깔이 올라간다 더 진하다 아빠가 너무 웃기지 않네? 그 사람도 보니?
호랑이 너네 저거 호리 자세히 보면 얼굴이 호랑이 그래 그거야 호랑이 이런 저기 아, 호피에서 호랑이 느낌 난다 이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기분이 느껴집니다 준비해 주세요 저희 유튜브에 목소리 나갑니다 훈련소 최승열 대표님께서 예, 멍멍이 삼촌TV라고 예. 아까 그 효리도 이제 사람은 안 나오게 해서 인터뷰 짧게 했습니다 이런 애들은 몇 번 해본 거야. 아예라 그래도 아예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서 있어. 머리 딱 세우고. 근데 이제 저기 고개를 너무 치르고 당기니까 뒤로 이렇게 앉아보는 거예요. 받으러 오세요. 그 목 좀 덜 들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금별 상장 받으러 오세요. 신비 상장 받으러 오세요. 소리가 오늘 상 받을 것 같아요. 현당 상장 받으러 오세요. 몇 등? 몇 세 갈 것 같아요? 뭐 1등은 못해도 네. 2, 3등은 하지 않을까. 나나 현당 상장 받으러 오세요. 저도 아무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참가자는 개그맨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혹시? 준대. 아, 그래? 근데 이 개가 검정 개가 예쁘지 않니? 아 블랙탄요. 네. 네. 지금 다 사진 있는 건 여기 있는 애들 찍어준 아니 아니 이제 이렇게 행단이 아까 그 책자 보면 책자 다 나와. 나중에 그 마치고 돌아가시면 멍멍이 삼촌 TV 구독해 주세요. 아 그렇게 멍멍이 네. 삼촌 TV 멍멍이 삼촌 치면 제가 나와요. 유튜브에요? 예. 네. 아 효리도 오늘 나오겠네. 네. 네. 업로드 하면. 네. 삼촌? 삼촌. 삼촌 치면 안 나와요. 현당. 예, 예. 상장 받으세요. 멍멍이 삼촌 치면, 지금 나오네요. 있네. 예. 진돗개 사진도 맞고, 풍선에 다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나중에 시청하셔도 되니까 구독부터 해주세요. 예. 네. 예. 예, 구독. 네,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올려주세요. 네네. 마스크들 꼭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유색견 심사가 끝나는 대로 코리아 경찰견 훈련소 최승렬 대표께서 네. 쇼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빠른 야 어떻게 준비했어요? 볼게요. 그런데 너무 위로 오는 것 같아요. 또 서로 간다. 위에 들어오고도 좀 밑으로 10만 원이면 9만 원이 됐구나 방금 몇 마시 되잖아 5만 원 해줄게 5만 원? 응 감사합니다 가까이 내가 귀는 돈 좀 있다면 안 돼 뭐 좀 썼어? 자기 적응 많이 하고 그랬더니 수원에서 가져온 거라고 저기가 원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장난이 아니던데 저렴하다니? 네? 얼마인데 저렴하니? 물어보니까 저렴한 게 얼마인데 뭐라?
야, 새로. 강철 화이팅. 어, 니도 같이 응원하는 거야? 어이, 차분하네. 네. 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쟤 의외로 되게 잘해, 호피, 그지? 네. 어, 뭐, 배워본 적 한 번도 없고 가르쳐 본 적 없다는데. 사람도 배워본 적이 없고, 어. 걔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데. 근데 왜 안 죽고 있냐? 배터리가 없어. 효리 안녕. 효리 안녕. 효리야 안녕. 어, 어, 꼬리 흔드네. 어이, 그. 절로 가서 찍어야 되겠는데? 찍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견막 깔짝깔짝깔짝 하는 것보다 자리 가만히 있는데 손의 위치가 괜찮은 사람 있잖아. 한 번도 안 해봐서 더 걔가 집중을 잘한단 말이야. 그지? 어이씨. 오늘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제일 집중해서 붙어 있네요. 장부야, 피가 끓지 않나? 링에 들어가고 싶은? 아, 진짜 그런 거 맞지? 아, 형도 그렇다. 계속 그 생각. 응. 진돗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어? 이왕 하면, 어? 영국까지 가서 1등 하고 와야지.
퍼피 때부터 BIS로. 어떻게 생각하노? 응? 형이 안 오면 니가 해야지. 형은 뭐 하지? 형은 찍어줘야지, 이거. 찍어줘야지, 이렇게. 어? 분수는 안 줄게. 그냥 니가 하는 대로. 유색견 심사가 끝나는 90점이라도 그냥 어 잘했어 이렇게 90점으로. 장기 자랑이 있습니다. 코리아 극장전 훈련소 최승렬 대표께서 왜 100점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장기 자랑을 그 준비하셨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교육할 때 보면 하딱지라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하딱지 나겠죠. 아니 나가지 마. 자기야 있어. 아니 나가는 거 아니잖아. 개들 하나하나 잘 봐라. 잘 기억해둬. 가서 물어볼 테니까. 뭘 물어봐? 지금 저렇게 아까 훈련시키던 게 베어가지고 쇼도 똑같이 시켜버린 거야. 어? 마스크들 써주십시오. 마스크들. 마스크 벗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마스크 써주세요. 뭐 개들마다 다 장단점과 특징이 있는데 저희 신서 형들이 보기에는 일단 두 마리만 진일성 이성만 뽑고 나머지는 우수견으로 크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진 1, 2. 자, 98번 진1석, 174번 진2석 축하합니다. 번호 표기 주세요. 효리 진2석. 응. 어이, 진2석 받은 거 아나보다. 서 있는 거 봐라. 어? 훈련하면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허리 상 받으셨죠? 네. 근데 상 받기 전하고 후하고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자세가 아주 멋스럽고 당당합니다. 예. 상 받은 거 뽐내는 것처럼. 효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효리야, 옳지, 옳지. 너무 부셨어. 근데 처음 하시는데 핸들링도 잘 하시더라고요. 효리도 잘하고. 너무 부셨다, 너. 아니, 효리도 잘하고 주인분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는 척 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미성년 남조, 우리가 봐도 상 받은 것 같아서, 그지?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해서, 그지?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예. 미성년 암조가 끝나는 대로 미성년 수조 바로 출진 준비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이미 등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